3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9시 이신영 선수의 진영이고요. 2연승 기록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는 9시. 이에 맞서는 시즌 두째 한두열 선수는 6시입니다. 이신영의 연승을 끊어내기 위해 한두열 선수가 친히 추격했어요. 예, 한두열 선수가 분명히 변수가 많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카루스 같은 경우는 30대 31로 이제 테란과 저우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전장이고, 그리고 이신영 선수가 저우전을 굉장히 좀 그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10경기 성적이 6승 4패, 그리고 누적 성적이 58.3% 정도가 되는 이런 그 이신영 선수이기 때문에 한두열 선수의 기세가 좋다고는 하나, 오히려 이신영 선수에게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밀리는 이런 양상이에요. 네. 제 프로리그 경기에서도 이신영 선수는 저구전에서 네. 막강한 화력을 자랑을 했거든요. 최근 경기에서도 연승으로 지금 마무리했고, 최근 경기에서도 이 강력한 모습을 지금 이신영 선수 꾸준히 보여줬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어느새 특급 에이스 카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출전 빈도수도 높지 않았었던 이신영 선수인데 너무나도 크게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게 09-10 시즌에는 8번의 출전기를 잡았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는 정말 대단해요. 뭐 승수면에서는 10배 성장이고요. 네. 패배면에서도 승률면에서도 지금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이제 대박을 치고 있는 이신영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도 이제 CJ 엔투스가 이신영 선수가 2키를 땄다고 하더라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아직 주력으로 불리는 선수들은 안 나왔거든요. 네. 예, 뭐 예를 들어 프로토스 3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3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뭐 신상문 선수, 신동원 선수까지 CJ 엔투스의 그 주축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출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앞에서 2키를 기록했다고 해서 뭐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나중에 한 장의 카드에게 여골킬이라는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추가 해체를 펼친 이후에 스포닝풀 가고요. 네. 앞마당초에 커뮤니티 센터 올리는 이신영 선수. 예, 노베럭 더블. 예, 매우 부유하게 가는데요. 네. 네. 들어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네. 앞마당 목표 스포닝풀, 그러니까 선스포닝만 아니면은 분명히 노베럭 더블이 제일 좋죠. 네. 드로 정찰까지 하면서 네. 상대방의 빌드를 좀 확인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 심시티 못하게 하려고 계속 회방을 노려고 했습니다만은 SCB가 지금 두 기가 쫓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못 들어가게. 예, 못 들어가게. 집중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네, 디펜스 좋은데요. 네. 굉장히 막아버리네요 저 지역을. 들어가서 지금 확인조차 할 수 없도록 네. 만들어내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 한두열 선수는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스포닝풀 가스. 예, 발전 속도가 느린 상대를 투해 처리 상태에서 제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이거. 자, 끝까지 추격. 우선은 뺍니다. 레어테크 올리고 있는 한두열 선수. 자, 상대방 입구 쪽으로 좀 드론까지 좀 보내봤습니다만 커뮤니티 센터만 지금 확인하고요. 기초에 예.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기본적으로 투해 처리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뮤탈리스크인데. 또 이 테란이 너무 부유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라서 뮤탈로 큰 이득을 못 보면은 이거 망해버리거든요. 예, 앞마당 보고 들어가서 아이고 그나마 여기 잡혀 다행이네요. 네. 레어테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해 처리 레어 올리고 있는 한두열. 네, 투해 처리에서 뮤탈스를 선택을 하면은 자신의 앞마당에서 상대방 본진까지 공중 동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다른 곳에다가 펼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테크로 압박을 해놓고 뮤탈은 약간 좀 늦게 뽑더라도 다른 곳에 멀티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레어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한두열 선수가 공격권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중요하죠. 그렇죠. 앞마당 가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 네. 그리고 이제 7시 쪽에다가 해처리 피면서 경기 운영을 예. 아주 그 공격적으로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한 네, 이런 그 경기 운영을 할 생각이네요. 자, 7시로 드론한 게 빼고 자 입구는 막아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신영 선수도 이 최소한의 병력을 뽑아가면서 지금 지울 수 있는 건물은 지금 싹 다 짓고 있거든요. 네. 나만 뭐 뮤탈에 뭐 휘둘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7시 해처리. 아카데미는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고 네. 자, 머린들 계속 나옵니다. 예,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게 아니고 7시 쪽에다가 해처리를 피면서 더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에 뮤탈스크에 한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자,
자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가 좀 올라가고 있고 네. 그 이후에 베럭스 추가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요. 예. 자, 머린 메딕이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예. 자, 6시 한두열 선수가 과연 이신영 선수 흔들어낼 수 있을지. 포렛을 미친 듯이 많이 지워야 되겠죠. 배럭이 늘어나는 시간 자체는 좀 빠른 편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자, 피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좀 나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네. 예. 머린 두 기가 조금 더 나왔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병력은 그저 성큼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압박에 불과했기 때문에 머린 두 기를 굳이 더 데리고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 반 개 정도 네. 지었고 자 이신영 선수는 터렛 공사 들어가고 있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저 위탈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도 최대한 늦게 해주면서 예. 포렛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짓고자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신영 선수. 예, 터렛 한 15개 정도 짓고 오. 예, 안 뚫리면 되는 거니까.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예. 예. 그 상태에서 뮤탈을 엄청 많이 뽑아버리게 되면은 피해를 입히지 못한 상태에서 뮤탈만 잔뜩 뽑아놨다. 이거 나중에는 재설 깎아먹는 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터렛 공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여기서 흔들어 놔야 되는 한두열 선수입니다. 네, 흔들면서 이제 드론 채우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이제 뮤탈 중부대로 상대방의 본진을 덮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나와야죠.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의 피를 좀 깎아놔야 됩니다. 예. 자 위로 돌아서 안마당 쪽으로 들어왔는데 안마당 쪽엔 벙커가 지금 건설되어 있고요. 터렛이 3개 추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오, 좋은 위치마다 터렛들 배치시켜 놓고 병력들도 있다 보니까 뮤탈리스크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게 좀 심한 싸움인데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데 오히려 많이 맞았어요. 예, 아래쪽에 터렛이 지금 한 2개에서 3개 정도 지금 있는데 예. 3개 오늘 지금 4개까지 예. 체력 많이 빠지는데요. 예, 괜히 들어왔다가 뮤탈 2개 죽고 피가 또 빨피가 돼 있는 예. 그 뮤탈스크가 한두 개 정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거의 뭐 지금 당장의 뮤탈리스크를 거의 올인성으로 지금 많이 뽑아놓았는데 네. 이 정도의 피해는 입히지 못하고 뮤탈만 잡힌다 이거 나중에 병력 우르르 몰고 나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네,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업그레이드까지가 완료가 되면은 더욱더 강해지거든요. 자, 위 돌면서 빈틈 노리고 있는데 터렛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예,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한 13개째 지금 그 터렛을 짓고 있죠. 한 14개, 5개 한 14개에서 5개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터렛 많이 지어놓고 뮤탈스크가 조금 잡혔다 싶으면은 공일업이 될 때쯤 이제 3배로에서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눌러가지고 상대방의 이 멀티 쪽을 압박을 나갈 수가 있어요. 뮤탈스크가 본진 쪽을 처음에 구경 들어왔을 때 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HP가 많이 깎였거든요. 네. 자, 잠시만 업그레이드까지 됩니다. 예. 이거 많이 안 좋은데요. 그렇다고 빈집을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 러커가 나오려면은 지금 시간이 꽤나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예.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이 뮤탈의 머리맨이 쫓겨가는 게 아니라. 바이오닉 병력이 뮤탈이 쫓겨가고 있어요. 예. 초대 있는 메딕 잡아주거나 시간 계속 지금 끌어야겠죠. 이쪽의 확장기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끌어야 됩니다. 병력 가지고 로커를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차피 지금 뮤탈스크의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줄 상황인 것 같은데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네. 뒤에서 뭐라도 지금 잡고 자 상대의 병력 숫자를 줄여내야 되는 한두열 선수. 예. 자 뮤탈 수비가 없는 상태에서 스팀팩을 남발하게 만들고 자, 메딕의 만화를 좀 떨고 놔야 좀 희망 예, 자신의 그 희망 사항인 예. 예. 좋은 수비가 만들어지겠네요. 추가 병력이 좀 또 옵니다. 예. 자 그래도 저 위쪽에 떨어진 병력은 제거하는 성공을 했고. 병력이 계속 충원돼서 한 덩어리가 되게끔 만들면 안 되니까요. 네. 아래쪽에서 다리 쪽에서 계속 끊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공이로 완료됐습니다. 네, 메딕을 잘라주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 같습니다. 머린 하나 메딕 하나 있었을 때는 자 여기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 하이브 테크는 올라가거든요. 네. 하이브도 하이브인데 하이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유닛들을 뽑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 한두의 선수라서 네. 자,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저그님 조금 뽑아와서라도 저 머린들은 빨리 지금은 제거를 해내고 그리고 나서 그 테란이 본진 안쪽에서 수비 한 번을 더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놓은 데까지 지금 성공을 했고요. 예, 테란 베럭스 한 5개까지 늘어났고 게다가 이제 페플에다가 스타포트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예. 시간은 아직 뭐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은 예, 이 언덕 이쪽에 러커 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냈던 것 같은데 맞았네요. 네. 자 여기 먼저 나왔던 병력이 숫자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추가 병력이 내려옵니다. 네.
다리 쪽에서 또 합류를 하겠네요. 네. 계속해서 머리를 끊어져 가면서 이후에 나오는 그 탱크와 베슬 그 조합. 그 조합이 나왔을 때 아, 버티면서 디파일러가 아, 좀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7시 쪽에 드론을 많이 못 뽑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하이브를 강원한 이후에 살아있는 뮤탈스크를 가디언으로 변태해서 상대방 테란 본진 쪽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멀티 쪽에 드론 붙이겠다는 생각이지만 세 번째 고요. 예, 지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머린들 끊어주는 것까지 좋았었는데 이래서 뮤탈스크는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녹아요, 녹을 때. 예. 그렇죠. 이번에 위기가 있겠는데요. 탱크와 이제 탱크가 두 기까지 지금은 그 만들어졌고 조금 있으면 방위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슬까지 추가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만약에 디팔러를 못 만들게 된다면은 한두열 선수는 앞마당이든 멀티 쪽이든 지금은 준비가 아직 그러니까 수비할 준비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슬 나왔고요. 예. 추가 탱크까지. 네. 자, 아래쪽 전장에 지금 합류를 합니다. 예. 러커를 아, 전진시켜서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렵고. 배슬이 이레드가 한방 준비가 되는 그 타이밍에 앞마당이 한번 뚫릴 것 같거든요. 예. 예. 아, 가디언은 상태 중인데요. 예. 하지만 이 테란의 그 공격이 먼저, 예, 라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예. 예. 배슬까지는 같이 좀 내려와요. 아, 여기서 상태 중인데. 아, 예. 가디언 위치, 아, 오히려 뚫리면 뚫리면. 가디언 위치가 조금 예민합니다. 아, 가디언이! 가디언 위치가 예민합니다. 예, 당황했습니다. 예. 머리 방해까지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냥 뚫리네요. 변태 중인데 여기서. 예. 예. 가디언이 느리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예, 좀 날아오면서 저희 추가로 변태를 했는데 앞마당이 부서져 버리면은 둘다 예. 본진이 위험하고요. 자, 가디언이 여기 정리하는 동안에 이 본진 쪽 예. 주요 건물들이 다 날아가요. 수비용 가디언이 아니라 사실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이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머리 트레이닝이 너무 많이 지금 본진 안쪽으로 올라와서 예. 추가 스파이어, 스포닝풀, 디파일러 마운드 다 깨집니다. 아, 순서적으로 다 깨져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팔러 마운드 위쪽에 가디언 오면은 이것도 아, 작은 생각이네요. 네. 네. 가까이 붙으면은 뭐 머리니 그냥 아, 아, 잡아버린다라는 예. 생각 좋네요. 예, 가디언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예, 정리가 됐고 어렵죠. 이제 예. 이진영 선수의 입구 뚫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가디언이 방태가 되는 도중에 들어와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본진 쪽을 초토화시키면서 일단했습니다. 한두현 선수 오늘 경기 연승 이어가지 못했네요. 예, 아, 이진영 선수의 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 뭐 네밀류 면으로 보자면 아, 아무래도 이진영 선수가 지금까지 상대한 선수들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 신인 선수라던가 아, 좀 아, 그동안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었던 그런 선수들도 아, 의외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두 잠재우고 3킬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 한두현 선수 초반부터 이진영 선수를 묶질 못했어요. 예, 가만 내버려두다 보니까 이진영 선수 막강해져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이 공격력을 뚫어내지 못한 경기 내주네요. 예, 본진 안쪽의 수비가 너무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디언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아주 좋은 타이밍에 앞마랑을 뚫고 내려오는 이 이진영 선수의 아, 멋진 플레이가 아, 한두현 선수를 당황시켰고 결국 이제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경기 이진영 선수 3킬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킬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네요. 예, 아 진짜 이번만큼은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카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CJ. 네. 네, CJ 엔투스에서 이 영올킬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 지금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신영 선수 컨디션 뭐 이신영 선수의 지금 운영이 오늘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그 첫 세트에 나와서 아웃됐었던 이신영 선수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리그에서 보여줬었던 SX 소울팀의 테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 나와 있는 병력이 묶여서 뮤탈리스가 들어가서 그냥 견제도 못했고요. 네. 예. 완벽 방어였었죠. 또 여기서 이 머린들을 조금씩 좀 잡아낸다 하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이 저그는 타령보다 덜 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로 소모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또 이 뮤탈리스크가 막 조금씩 막 녹기 시작하고 말이죠. 네, 여기서 시간이 꽤 끌렸습니다. 뮤탈리스크로는 정리하고 들어가서 뭐 견제까지 좀 여러 가지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계속 여기서는 전투만 하다 당했어요. 예, 추가 타가 합쳐지기 전에
머린 메딕과 이런 그 바깥쪽에 나와 있었던 압박 나오던 그러니까 전진 병력을 깔끔하게 잡아먹는 수단을 좀 강구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청울링을 조금 기습적으로 좀 생산을 한다거나요. 뭐 그런 식으로 앞선 그 압박 병력을 빠르게 제거를 했어야 두 번째 압박 병력이 자신의 앞마당으로 후기 좋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양상이 됐었을 텐데 뭐 스탑러커 전략도 지금 걸 수 있을 만큼의 그 지역이 확보가 안 돼 있었다는 것이 좀 그 문제였던 것 같네요. 예. 자, 이후 탱크까지 지금 보강하고 아래쪽으로 네. 내려갔죠. 자, 여기서 가디언 변태를 했는데 입구에 공격을 좀 받다 보니까 좀 취소하고 내려와서 아, 여기서 미탈이 예. 여기서 변태를 했습니다. 예. 유타를 대량으로 뽑았을 때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되냐면은 이런 위험한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에 반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었고 이렇게 소스 탱크와 배틀이 나오는 그 시기에 합쳐진 이 머린들의 공격은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앞마당 딱 치우면서 얄궂게도 방위력이 또 완료가 돼서 머린의 체력 자체는 조금 더 좋아졌고 탱크는 포기하더라도 본진에 올라가서 네, 그레이터 스파이어, 스포닝 쿨 이렇게 깨버리고 그 다음에 저 디팔러 마운드까지 날려버리게 되면 저우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디펜시브 매트리스를 걸고 들어가서 가디언들을 다 잡아냈어요. 네. 자꾸 아래쪽 이 본진 쪽까지 좀 추가시켜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한두여 선수고요. 자, 이제 대장카드 최후의 1인이 지금 여물기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시리즈의 투수입니다. 네. 과연 어떤 카드를 올려보낼지 분명히 올킬이 가능한 카드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이후에 이제 뭐 네오아즈텍 얼터너티브 신표의 능선 신태양의 제국 프로토스가 나와서 활동하기 괜찮은 이런 맵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지막 카드는 프로토스 카드가 선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진영화, 장윤철, 그리고 이경민 이 세 장의 대장 카드 중에서 네. 어떤 카드가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지 나오는 선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나와서 지금 여물킬 해내야 돼요. 나올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신의 엔투스 그만큼 엔트리가 죽었다라는 점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누가 나옵니까? 자, 위쪽으로 막이 거치고 있고 나오는 선수의 얼굴이 잠시만 확인이 됩니다. 네, 장윤철 선수인가요? 예, 장윤철 선수네요. 예, 장윤철 선수죠. 예. 네, 자, 장윤철 선수 오늘 대장카드 출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테란전에서 뭐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프로토스 3대장이라고 불리는 선수들 중에서는 승률이 가장 낮은 선수거든요. 예. 예, 하지만 변수는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이 대장카드까지 가져야 됐습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이시영과 장윤철 선수의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